주로 기본적으로 제가 차를 받을 때 정확하게 차에 대한 정보를 받지는 않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풀옵션 차를 받았어요. G80 디젤 모델로 되어 있는 차를 받았습니다. 이게 우드 색깔이 나서 진짜 우드가 아닌가 저희 친구랑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뭐 이 판넬들은 저번에 GV70과 같이 뭐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뭐 주로 보셨던 것처럼 다이얼 드라이빙 할 수 있는 타입들 하고 이렇게 USB 잭하고 충전 잭들을 넣을 수 있고 자동 충전할 수 있는 핸드폰 올려놓으면 충전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열면 누르면 이렇게 문 열리면서 12V 시가잭이 있고요. USB 포트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트 부분은 굉장히 마감 처리나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어요. 시트 처리가 LCD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이가 따로 되어 있고요.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걸음이 뒷좌석도 이렇게 보시면 나름 시트 구성들이 잘 되어 있는데 단점이 보시면은 단점이 좀 보면 디젤 차라서 이 지금 콘솔하고 드라이빙 조작하는 이 기판에 있는 쪽과 콘솔하고 이 뒤에 공조기와 시트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축이 이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뒤에 세 명이 못 앉아요. 아무래도 고급차다 보니까 세 명이 앉을 일은 없지만 그래도 또 좌석 자체도 그러니 자세에 있는 쪽이 한번 보여주세요. 다리 밑에 이쪽들이 좀 얼마나 그 좀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리 놓고 이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좀 기존 디젤 차와 휘발유 차, 가솔린 차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조금 가솔린 차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뒤에가 높아요. 그래서 좀 불편해 보이겠죠. 뒤에서도 공조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뒤에 나중에 스키 캐리어나 이런 것들을 뒤에서 뺄 수 있도록 보드나 헤드를 뺄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앞에서 운전할 때는 뭐 크게 운전하는 편의장치나 뭐 이런 부분은 크게 나쁜 건 없는 것 같고요. 단 조금 불편한 부분에 느꼈던 거는 운전할 때 정차했을 때 시동이 꺼졌다 켜질 때 조금 이게 약간 덜컹거리는 부분이 생각보다는 크다는 거. 스무스하게 나올 수 있는데 좀 많이 덜컹거려요. 생각보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직 제가 뭐 100km 이상 달려보질 않았기 때문에 주행 성능에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고 오늘의 리뷰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차가 있다,
DJ라는 차가 나왔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턴할 수가 있네. 유턴을 일반 도로 다닐 때는 그닥 크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이게 골목길 다닐 때가 좀 크다는 느낌이 들겠다. 이렇게 다닐 때는 크다는 느낌. 생각보다 이게 디젤이다 보니까 이 디젤의 소음을 조금 좋아하시거나 이런 우웅 하는 이런 느낌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기존 승용을 타시던 분들은 조금 거슬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원래 이 정도 소리가 나려면 승용차에서는 급가속을 해서 속도를 올릴 때 나는 정도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타시기 힘들지 않을까, 제 생각에.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뭐야, 뭐 40km 밖에 안 달리는데도 소리가 이 정도로 들리거든요. 고속으로 올라갈 때. 저는 그냥 차 운전하고 뭐 이거는 다 좋은데 이 소음 문제를 좀 더, 차를 사고 나서 내부에, 뭐라고 해야 되나. 방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안에 내장재 부분에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소음을 막아줄 수 있는 거 좀 넣으시면 좀 더 넣으시면 덜 하지 않을까. 원래 여러분들 보시면 택시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위에도 막 쿠션을 넣어서 소리를 잡거든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엔진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옵니다. 뭐 제가 아주 고급 차들을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좀 소리가 그래도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거의 제가 볼 때 저기 RV 요새 국내에 나오는 RV 차들 소리만큼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GV80 그때 탔던 거 GV70 같은 경우 저희가 탔던 게 가솔린 모델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더 진짜 확실히 더 소음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런 차를 타시면서 연비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다라면 그냥 가솔린 모델을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엔진도 지금 좀 꺼졌다 켜졌다 하는 그 시스템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자기 마음대로인 것 같습니다. 정차 시에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들이 조금 노멀하지 않아요. 그런
브레이크는 그런데 얘기가 저기 배기량 문제가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린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약 받지 말라고 디젤 모델을 막아버렸대. 이런 건 되게